마음속에 쌓아둔 불만과 고민이 있으신 분! 청춘 스튜디오 식구들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코너 MC 딩동! 박미연의 너의 마음을 덜어하나!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임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옆집에 살던 아가씨가 이사를 나가고 새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쓰레기 버리러다 나가다가 보니까 그 집의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시러 가나 봐요. 네. 이 동네에는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버리나요? 아,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구나. 우리 동네는요. 화, 목, 일에 배출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거 일해 주세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너무 친절해. 네. 사람도 선해 보이고 성격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씨, 내가 몇 번 말해? 어? 어머. 아씨도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 어? 아 진짜.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아, 여친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와 함께 뭔가 우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옆집 남자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고요. 가정폭력이 의심돼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윗집 아주머니를 만나 지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습니다. 옆집 남자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화상 수업을 하다 학생에게 화를 냈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책상이 뒤로 넘어가면서 컵이 깨졌다고요. 근데 대체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왔다며 불쾌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 어찌나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벽간 소음이 심한 저희 빌라 건물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괜히 오지랖이 넓은 저를 또 원망해보기도 하고요. 지금 며칠째 옆집 부부를 피해서 외출 중입니다.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기는 한데 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겁 깨지는 소리 들을 정도면 너무 방음이 안 됐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아파트가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막 호흡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네. 저희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이웃집 네. 우리 아버님 새벽에 화장실이 자주 가시는지 안 자주 가시는지 그것까지 다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소리도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 주는 소리도 들리는데 뭐 싸우는 이럴 소리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엎어졌으니까요. 네. 그냥 맛있는 거를 좀 사가지고 네. 눈앞에 그냥 몰래 놔두고 가는 거죠. 메모라도 그렇죠. 하나 남겨야지. 예, 메모라도 하나 남기고 지난번에 제가 오해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조용히 부탁드린다고. 맞아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뭐 언제까지 피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재윤 씨가. 근데 신고를 한 거 자체는 너무 훌륭한 일이죠. 네. 네, 너무 걱정되고 또 이웃 사촌으로서 말 그대로 이웃 사촌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되는 마음에 한 거니까 네, 약간의 그 소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면 네, 그래. 그분들도 잘 이해해 주지 않을까? 더 네. 좋은 이웃 사촌이 되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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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